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일단 잘 나왔어요. 네, 2분기 신기록 일단 LG전자는 그렇군요. 김종 기자. 네, 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2분기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두 업체가 같은 날에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오전 오후. 원래는 삼성전자가 먼저 발표를 하고 LG전자는 다음 날에 이제 발표를 하든지 했는데 최근에는 같은 날에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좋은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반도체를 앞세운 삼성전자가 1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LG전자 역시도 가전을 필두로 이제 호실적을 썼는데요. LG전자 실적을 좀 들여다보면 2분기 매출이 17조 1,100억 원이 넘었고 영업이익도 1조 1,130억 원을 넘어에 달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각각 48% 그러한 65% 증가한 수준인데요. 특히 매출액은 역대 2분기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에 이어서 두개 분기 연속 1조 원에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개 분기 연속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이 LG전자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실적의 배경에는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전 사업에서 아무래도 선전을 했다 이런 역할이 커 보이고요. 가전에서는 최근 LG가 공간 인테리어 가전부터 건조기나 스타일러 등 신가전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덕분이라고 볼수 있겠고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이나 아시아 또 유럽 등에서도 판매량이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TV 부문도 마찬가지로 OLED 같은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또 LG전자가 그동안 적자 부분이었죠. 핸드폰 사업 부문을 지금 또 접겠다고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실적에 도움이 된 건지 앞으로 실적 모멘텀 좀 부각이 될 것인지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전문가들도 충분히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LG전자 스마트폰에 담당했던 MC 사업본부가 저희도 뉴스에서 여러 번 다루긴 했지만 2015년 2분기부터 24개 분기 연속 적자였습니다. 이 기간 적자 규모만 5조 원이 넘었고요. 거의 적금 넣듯이 적자를 차곡차곡 쌓아왔는데요. 지난 1분기에도 영업손실이 2,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분기에도 비슷한 적자를 아마 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서 LG전자가 이달 31일자로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기로 발표를 했잖아요. 때문에 이번 실적에는 MC 사업본부의 실적이 중단 영업 손실로 처리가 되면서 일반 회계에서는 이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적자였던 휴대폰 사업을 빼고 나니까 분기별로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충분하다. 이런 것을 알게 된, 분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제라도 적자 사업을 털어낸 것이 굉장히 잘한 움직임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진작에 정리할 것이지, 너무 늦게 철수를 하면서 적자를 키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비판입니다. 진짜죠? 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느낌이 좀 반영된 건 아니죠? 아니, 실제로 진작이란 표현이 커뮤니티라든지, 네, 왠지. 그렇죠. 아니면 주주분들이라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절 타이밍이 늦었다. 이렇게 오케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미 MC 사업과 관련해서 전 세계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인력 전환 배치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업계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이제 휴대폰 사업 철수에 따른 LG전자의 실적 개선 효과 이런 게더 두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2년 만에 최대 실적인데도 삼성전자도 그랬고 LG전자도 그렇고 주가는 좀처럼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삼성전자 얘기는 LG전자 얘기하면서 자꾸 그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 기억으로도 호실적을 냈을 때 주가 오른 경우가 없었어요. 자, LG전자 본 증권가 시장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그래서 주가 상승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정작 이들 주가는 나란히 하락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죠. 삼성전자는 0.49% 내리면서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LG전자는 3%나 하락하면서 주가가 추락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도 LG전자 주가는 2.3% 내린 16만 1,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상황인데요. 12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말씀드렸지만 휴대폰 사업 정리,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도 주가가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분석을 좀 들어보니까,
주가의 시장에서 이미 예상한 뭐 2분기 호실적이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이 선반영이란 게 마법의 단어거든요. 그쵸?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주가가 오르는 걸 못 봤다. 네. 호실적이 나왔을 때. 네, 발표할 때마다 보니까 주가가 안 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분석을 네. 하다 보면은 결국엔 네. 전문가들 입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 마법의 단어인 선반영이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하면 결국엔 주가는 응 아니야 선반영. 네. 뭐 이렇게 네. 받아치면서 유행어처럼 또 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결국 이런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주가 상승을 제한했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하고요. 다만 하반기에는 LG전자의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실적이나 주가 방향성 모두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가정과 TV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좀 성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인 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전장 부품에서도 존재감이 점차 시장에서 LG전자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사업 종료로 영업적자 해소 효과도 하반기로 갈수록 더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냈고요. 또 목표 주가도 22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역시도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를 23만 원까지 높였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